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지락 조개로요. 시원한 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해장국도 되고요. 가끔 바지락이나 이런 꼬막이나 조개 속에 뻘이나 흙이 들어서 입을 꽉 다물고 왜 안 벌려지는 거 있잖아요. 요리 다 해놓고 열면은 검은 흙이 나올 때 굉장히 깜짝 놀래잖아요. 그래서 삶아봐야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 바지락을요 살짝 데쳐서 혹시 뻘이 들어있는 거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한 다음에 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제가 바지락 씻은 거를 넣겠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봉지 들은 거는 한 300g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살짝 데치면은 입을 벌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입을 벌리는 거는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져내시면 되고요. 마트에서 파는 그 봉지 들었는 거는 씻어서 해감이 다 돼서 깨끗하게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집에서 깨끗하게 물에 좀 담가놨다 헹구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감을 해도 음식을 해놓으면 좀 약간 버적버적 씹히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살짝 데쳐서요. 입을 이렇게 벌리는 거는 이렇게 건져냅니다. 입을 이렇게 벌려서 보이는 거는 조개가 들어있는 거고요. 입을 벌리지 않는 거는 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이렇게 입을 벌리는 것만 먼저 골라냅니다. 아, 물론 이 국물은 버리지 않고요. 여기다 바로 육수를 내서 쓸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입을 입을 벌리지 않은 아이가 두 개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빈 껍질에 이런 거 하나 하고요. 입을 벌리지 않아서 제가 강제로 벌려봤더니 이렇게 뻘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골라내야 되는데요. 그냥은 제가 골라내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조개 깨진 것도 뭐 나오고 하니까 저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안심됩니다. 다시마 손바닥만한 하나 넣고요. 물은 많이 잡진 않았습니다. 1.5L 정도 잡았고요. 다시마 좀 끓으면서 청양고추 한 개만 제가 잘게 썰어 넣었습니다. 1L 미만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물을 많이 넣으면 좀 싱거워져요. 5분 정도 끓였거든요. 채 썰어서 볶아 드시면 돼요. 그대로 고추랑 같이 볶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간 있으면은 다시마 뭐 한 10분 끓이셔도 돼요. 살짝만 끓으면 이제 다 익었거든요. 너무 끓이면 질겨집니다. 자, 이렇게 국간장 살짝 색깔만 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금 간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 약간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불을 끄면서 이렇게 대파 조금만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그릇 여기다 이제 뭐 콩나물을 넣으면 콩나물 바지락, 무를 넣으면 또 무 바지락. 바지락국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바지락을 해감을 시키는데요. 여기 지금 어둡게 해놓았을 때는 움직이는데 이걸 이렇게 살짝 드러내면 햇빛이 들어가면 얘들이 또 쏙 들어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어둡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빛이 들어가면 또 쏙쏙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감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해감은요 가능하면 이렇게 오래 시켜주면 좋고요. 또 더운 여름에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바깥에 두면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해감을 시키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하루 저녁 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저녁 시킨 다음에 여기다 소금을 넣고 또 한 번 더 치대 주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 준 다음에요. 금방 요리하실 거 아니면은 이대로 물에 좀 담가서 냉장고에 좀 넣어.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두는 동안에도 또 이렇게 해감이 되니까 요리할 때까지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방 안 드실 거는 드실 것만 남겨놓고요. 또 남는 거는
이렇게 냉동시켜 놨다가 뭐 국수 끓여 드시든지 뭐 국을 끓여 드시든지 하시면 돼요. 요거는 좀 따로 냉동 좀 시켜 보겠습니다.